자 이번에는 이제 거대하신 또 분을 또 모시할 것 같아요. 5월달은 효의 달, 또 가정의 달. 이분을 안 모시고선 도저히 이 행사가 이루지가 않을 듯 싶습니다. 누군지 아세요? 모정의 세월 노래 아세요? 모르세요? 알죠? 모정의 세월. 동지섣달 내가 연병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. 뒤에 가수 놔두고 내가 웬 동지섣달 김김금을 찾고 자빠졌냐. 자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서 특별히 굉장히 시간도 바쁘신데 일정도 다 접어드시고 우리 어르신들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. 모정의 세월 주인공입니다. 우리 한세인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예. Yeah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수. 동지섣달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운 어머니 마음 머리 잔쯤 늘어만 가심 한없이 이어진 모정의 세월 아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이 일기 어머니 가슴에 물결만 녹네 짧기만 한 것은 언제나 분주한 어머니 마음 정성으로 기른 자식 모두들 다 버려 심으로 골룩진 모정의 세월 아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이 일기 어머니 가슴에 물결만 놓은 박수 한번 주세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